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문을 열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계속해서 에듀 시스템 마스터와 송주식 해설위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자,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상담 내용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아울러 2부에서도 저희가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지금 열었는데요. 저희 또 쉬어가는 동안에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다양한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북한 긴장 고조에 약보합 출발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북한에 대해서 또 발언이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에너지 장관에 대한 뉴스입니다. 감산 연장에 대한 결정은 내년 2월 1월까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돌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런던 쪽에서는 이제 메이 총리가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런던 캐피털은 엔화, 북한 위험에서 안전자산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분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메이 총리에 대한 발언인데요. 영국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브렉시트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참 어려운 발언인데요. 자, 이렇게 실시간 속보까지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에는 메이 총리가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그 한마디 한마디에 또 이렇게 속보와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이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부 마무리할 시간에도 파운드화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가격대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0.54%가 빠진 가격대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3600 고점 부근에서 밀린 이후 계속적으로 1.3535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많이 밀렸네요. 저희가 분봉과 그리고 호가창을 통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파운드화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만큼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함께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레사 메이 총리의 영국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브렉시트가 되기를 희망한다. 자, 이 발언을 먼저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해설위원님. 네. 네, 1부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정말 외교를 잘하는 네. 총리다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예, 뭐, 아주 훌륭한 밀당인 것 같고요. 네. 예. 네. 뭐, 사실 가격에는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 뭐, 브렉시트가, 네. 하드 브렉시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그 네. 브렉시트 멘트가 나왔을 때, 결정이 됐을 때 사실 1.52에서 1. 뭐한 36까지 예, 어마무시한 가격들이 빠졌었는데 네. 한번 내려오고 나서 이 구간에 지금 하단 구간 그러니까 금리 레벨로 상단이 1.36, 하단이 1.20, 이 구간에 접어들어서는 사실 다시 1.4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뭔가 이것보다 좀더 확실하거나 좀 완화적인 좀 표현이 필요해요. 네.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멘트가 나온다고 해서 쉽게 매수 대응을 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아, 예, 그렇죠. 여기서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 한1.37 정도를 뚫어준다면, 네. 그때부터는 한 1.40까지 안전하게 조금 그 매수 흐름을 좀 수익을 구간을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자리다. 뭐이 네.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예. 1.35 가격대인데 네네. 1.37까지 예, 한 올라왔대요. 1. 예, 1.37 정도는 올라와야. 네. 예, 37에서 38 사이는 올라와야. 사실 이제 뭐 환율에
그런 정책들이 반영되는구나 네. 라는 걸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포인트도 짚어드렸는데, 자, 뭐 구체적인 뭐 연설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탈리아 플로렌스 연설에서 영국과 EU 미래 파트너십은 EEA, 이 EEA가 유럽 경제 지역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EEA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유럽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캐나다와의 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처럼 교역 협정에서만 기반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총평으로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해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또 귀결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CNBC 쪽에서의 속보인데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잘 해나갈 수 있다. 이 발언, 마스터님.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는 일단 뭐 네. 이슈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네. 차트 부분에 포커스를 네, 맞춰서 네, 하시는 그렇죠.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 발언이니까 네. 뭐 영향이 되고 또 나오는 게 차트니까요. 네네. 네네. 지금 일단은 메이 총리 발언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정책 부분이 어떻게 되고 네, 확실하게 정리된다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베팅을 이어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릴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어제 오늘 완벽하게 계속 핑퐁 플레이 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신세계로 매수 포인트를 쏴드렸어요. 저희가 딱 방송 종료하자마자 매수 포인트가 나와서 33 매수가를 드렸습니다. 3533에서. 네. 그래서 지금 수익 청산은 완료가 됐고요. 네, 지금 이걸 드린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네. 했는데, 지금 어제는 매수 방향의 매집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매도 방향의 매집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이 총리 발언 직전에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최고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죠. 3621입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인에서 확실하게 라인을 긋고선 매도를 쳐서 기관들이 내려갔죠. 내려간 상태인데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매매법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장에서 핑퐁 플레이가 일어날 때는 확실하게 아래쪽에서 매수 쳤던 기관들이 어디서 깔끔하게 매집 단가를 만들었는지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3507에서 매수 최저 단가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매도 단가, 최고 매수 단가가 3547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딱 평균가가 정확하게 77로 떨어져서 27에서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죠.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매도 치는 기관들 입장에서 상대 매수 기관들의 진입 단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공격적으로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은 파운드는 살짝 떨어져 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시장의 관점이 맞습니다. 메이 총리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과 무관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이 총리는 실질적으로 하드 브렉시트에 관한 정책들을 전부 다 시행을 해오다가 의회와 부딪혀서 정책을 바꿔왔지 본인의 주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실질적인 발언 부분들은 어떤 외부적인 완화에 대한 정책 부분이지 실질 정책에 대해서 유로와 공존하는 관점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게 실질 장점이고요. 이 부분을 사실 여자는 여자가 잘한다고 네.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네. 네.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기명기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명확한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인데 이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를 어떻게 보면 걸치려는 그런 스타일을 살짝 보여주고 있어서 어장관리를 잘하는? 그렇죠. 외부적, 그러니까 표현이 좀, 좀 공격적이었는데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유로와 같이 공존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이득을 챙기는 구조를 가고 있는 거를 메르켈 총리는 정확하게 그걸 보고선 하지 마라 라고 꼬집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발언을 이렇게 하더라도 관점은 매도 관점으로 오늘 끌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4일 날 그 네. 브렉시트가 나오고 두 달인가 세 달 있다가 메르켈 총리가 강하게 멘트를 했죠.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알 것 같아요. 예, 예. 네.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네네. 진정 나가라. 괜찮으니까. 네네. 예, 그랬었는데. 네. 뭐 여튼 네. 또 앞으로의 또 메르켈 총리 어떻게 보면 유로화와 21을 대표하는 또 그렇죠. 예.
인물이죠. 네, 왜냐하면 EU 유럽연합에서의 또 비중을 따져보고 또 그 뭐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독일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좀 팽팽하게 그 양옆에서 또 발언이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6월 24일이네요. 정말 시간 빠른 것 같은데. 자, 이 메이 총리 연설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끝난 이후 또 어떤 기사들이 쏟아질지 또 속보와 함께 여러 가지 시황도 또 말씀을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브렉시트 뭐 관련해서 그리고 뭐 메이 총리의 연설 거기에 파운드 하에 흐른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11시 13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시죠. 자, S&P 500 지수는 일단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여전히 2450선은 다시 한번 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97.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 역시 6000선이 무너진 이후 회복을 하지 못하는데요. 5941.50포인트입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가격대인데 일단 나스닥은 다시 올라오는 반등하는 흐름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EURFX 볼까요? 자, EURFX는 오늘 1.2를 회복한 이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갑니다. 1.2031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요. 1298.7달러, 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1300달러를 계속해서 뭐 회복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1298달러, 90달러 후반대까지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골드까지 현재 시세 살펴봤는데, 자, 저희가 1부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중에서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와 있을까요? 네. 아, 7442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일요일 날에 독일 총선. 이 총선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전에 지금 메이 총리 발언도 있었고, 이제 독일 쪽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자, 독일 총선에 대한 부분. 뭐, 거의 연임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그런 바인데, 마스터님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자, 독일 총선. 거의 연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태이죠. 그럴 때는 굳이 포지션을 넣지 마시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히 위험 종목들 골드 혹은 뭐 이제 채권 등의 위험 안전자산 부분들에 대해서 베팅세가 많이 오늘장에 청산 물량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은 오늘장은 청산을 하고 일단 나와서 다음 주에 결과치를 보고 나서 대응을 들어가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말은 좀 스킵을 해서 포지션 갖고 계신 것들 좀 청산을 들어가신 다음 주 초부터 다시 대응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대응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또 항상 잘 주의해서 매매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해설위원님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 메르켈 총리 사선 사연임. 네. 와, 대단하죠? 네. 16년 동안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뭐, 여튼, 안 된다면, 유로화는 하락을 하겠죠. 예, 안 된다면 월요일 날 개파락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건데, 그렇게, 뭐, 시장을 벗어나는, 지금 뭐,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행보가 이어지기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좀 주의하면서 포지션을 줄여야 되거나 매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포지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독일 총선이라는 재료로 되려 사실 안전자산의 지금 상승 방향과 반대되는 거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주말 사이에 그 두 매드맨이 어떤 사고를 또 칠지 모릅니다. 예, 늘 뭐 시장에 반영은 안 되고 있다 그러지만은 앞서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횡보를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반드시 예, 연평도 회전 같은 걸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 네. 뭐 지역적인 정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뭐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전자산에 반대되는 그런 반대 흐름, 지금 매도를 갖고 오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 예 지금 독일 총선을 크게 막 우려하기에는 네. 뭐 그렇게 중요한 재료는 아니지 않나. 네. 예, 너무 결과가 뻔히 나왔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르켈 총리 제 연임에 대해서 가능성을 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또 재연임이 실패 시 때는 네. 유로화에 대해서 개파락으로 급락하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새 북한과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에 또 어떤 언쟁과 어떤 언사가 오갈지에 대한 부분도 주말 내 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 내 안에서의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뭐 유로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 만큼 질문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메 총리 연설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금 에지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뭐 지수와 그리고 유로 그리고 골드 크루돌까지 지켜봤는데요. 자 마스터님 오늘 방송 오시기 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네. 네, 그 복귀라든지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오늘 제가 좀 포커스 드리고 싶은 부분에 일단 아까 1부에서 2494선 S&P에 대해서 지지선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한틱 위에서 저점을 만들고선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모멘텀이 우세하게 나온 상태죠. 저항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중요한 순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실질적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부분을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딱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막판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게 구리였습니다. 예. 구리에서 이제 매도 추세가 쭉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지 부분을 이제 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었죠. 네. 그래서 제가 2.9천선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거에 매수 단가가 2.9천선에서 깔끔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장 보시면 이제 아예 저점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예, 지금 강반등 포인트로 꺾여서 올라간 상태이고요. 지금 약 9,400선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구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단기적 매수 단가를 맞았다고 아예 매수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를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께서는 깔끔하게 지금 약 40틱 정도 올라갔나요? 예, 지금 60틱 정도네요. 예, 60틱 정도에서 그냥 깔끔하게 총산 포인트 던져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포인트는 저희가 아까도 정리를 드렸듯이 예, 골드 오늘 아까 1301.7에서 매도 포인트를 한번 드렸고 네. 청산 포인트를 8.1에서 가져가셔라. 즉 약간 맞아요. 즉 36틱 정도로 그냥 깔끔히 끝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 지금 골드는 매수 방향 그리고 채권도 매수 방향으로 지금 금요일장 끝 무렵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홀딩을 매도로 하시는 건 리스크가 높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딱 단기 청산으로 끝내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드렸습니다. 네, 골드와 지수에 대한 부분 또 리뷰를 다시 한번 해주셨어요. 상당히 네. 지금 추세가 안 나오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저는 마스터님의 이 신호가 좀 정밀 타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정말 짧게 거래를 네. 저는 사실 뭐가 우려가 돼서 이렇게 큰 관점에서 늘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 혼자 길게 보고 혹은 짧게 본다고 거래를 했는데 시장은 그 흐름이 아니고 해서 꼬여요, 매매가. 차라리 옆에서 이렇게 뭔가 서버를 해주는 그런 신호나 이런 시그널들이 있다라면 그 호흡에 맞춰서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 그 신호를 보려면 예, 다운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예. 아, 그럼요. 예. 일단 신세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희가 또 신세계 프로그램 시간은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만 실시간 다른 시간대에서 해외 선물 전략이 나왔을 때 또는 신호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신세계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의 이런 전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다양한 시간 안에서 이렇게 리딩과 그리고 신호를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 지금 좀 재밌는 게 네. 아까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파운드에 대해서 제가 매수 관점을 어디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352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메이 총리 발언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로 네, 더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일단
중간에 매도치는 중간에 한번 매집 구간이 여기 3572 기준으로 살짝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에서 짧게 청산 가져가시는 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관점은 매도 관점으로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올해 매수로 끌고 가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차트에 이런 지지저항을 체크하는 데는 초보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이 신호를 본다면은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신호와 전략을 받아보신다면은 매일 해외 선물 시장 공략하는데 가장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한 부분 저희가 발언 이후 또 실시간 전략도 함께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11시 이제 반 2부도 이제 중반이 지나가는 시각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이전에 속보도 옌에 대한 움직임도 나왔어요. 저희가 앞서서 뭐 국채라든지 골드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얘는 좀 네, 짚어드리지 못했죠. 이 안전자산 3인방 모두 최근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았는데 옌도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엔화 같은 경우에는 북한 리스크에도 추가 상승 난망이라는 네, 그런 속보도 들려왔는데요. 자, 옌 현재 가격대 볼까요? 9,000대가 깨졌었는데 여전히 9,000 아래서 머물고 있네요. 8,968.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뭐 골드 반등하듯이 또 옌도 오늘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송준식 해설위원님, 옌에 대해서 네네. 사실 하나 좀 트레이딩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FOMC 때 옌, 골드, 뭐 10년 국채 당연히 차트를 분할해서 밑에 깔아놓고 같이 봤어요. 네. 옌이 가장 먼저 가볍게 움직였어요. 예. 아, FOMC 때요. 예, 예. 뭐 한 뭐 1, 2초의 상간의 차이긴 하지만은 네. 옌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휩수 없이 움직이더라. 예, 약간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새 종목을 네. 동시에 띄워놓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 영역에서 피해갈 수 없는 국가가 돼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드가 지금 1299.3인데 1300선을 회복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엔과 10년 국채 또한 움직임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00선이라는 골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앞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3인방 중에서는 또 요런 자리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뭐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아까 2.28 아까 말씀드렸던 네. 중요한 금리 수준을 찍고 있을 때는 또 채권을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엔을 거래하실 때는 골드를 같이 띄워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네. 예, 좀 거래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얘는 볼 때 이제 골드도 함께 보자라는 네. 말씀도 있고 또 뭐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송주식 네. 해설위원님이 FOMC 때 밤을 거의 새셨다고. 네, 한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네. 아, 정말요? FOMC 네. 뭐 어떤 뭐 종목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그런 부분들을 리뷰를 해서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차트만 놓고 그 다음 날 깨 일어나서 보는 것과 네. 그 호가창 얘기를 했었죠. 호가창에 네. 매도 매수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멘트에 시장이 반응을 하는가에 맞아요.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 사실 그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 있는 날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네. 10월은 그냥 넘어가고. 12월에 또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하루쯤 그런 날은 밤을 새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경험치를 쌓는 데 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 예. 뭐 스포츠 중계도 그렇잖아요. 네. 이제 뭐 그 다음 날에 스코어만 봤을 때 그 감흥과 네, 그렇죠. 그 밤을 새우가면서 중계를 정말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서 뭐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하는 그 경기 봤을 때 감정과 그리고 분석은 정말 다르다는 점 네. 그것도 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설명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엔화가 이 발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또 움직였다라는 그런 뉴스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네요. 조금 움직임이 가볍다. 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얘네 대해서는 움직임 좋은 가벼운 느낌 그리고 골드를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네,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마스터님, 엔 같은 경우엔 9천이 깨졌어요. 네. 자, 여기에선 전략 어떤 매매 포인트 있을까요? 9천선을 굉장히 좀 네.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네. 네. 9천선이 지금 깨지고 나서 근데 9천선뿐만 아니라 지금 라인이 여러 개로 나눠서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안전자산들은 그냥 깔끔하게 본인들의 청산 진입대로 차트가 움직일 수 있다면은 엔화는 계속해서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하방 모멘텀이 같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차트는 금일장에는 계속 매수 방향으로 매집 부분이 왔고 그리고 다시 지금 8,950선에서 올라타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추세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금일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매수 패턴 방향으로 올라타고 매집 구간이 있고 이 방향대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위에 9,000선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해 있고 9,000선 위에는 9,030선이라는 강매도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익 구간을 드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매수 방향으로. 오히려 매수로 드시려면은 다른 안전자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시고요. 엔화에서 매수 방향으로 드시려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관점을 좀 드립니다. 오히려 매도 관점을 가시게 되면은 지금 아래쪽에 매집 구간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치신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죠. 더군다나 안전자산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친구인데. 예. 그러니까 가장 안전자산 중에서는 베팅하기 네. 어려운 종목이 돼버렸다라는 거 포커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자산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이 돼버렸다. 네. 오, 그러니까 네. 구간이 다 짧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와, 앞뒤로 다 막혀있는 꽉꽉한 친구죠. 네. 그죠. 골드 같은 경우는 1300선을 뚫으면 좀 위로 많이 열려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얘는 마스터님 말씀대로 상단에 또 저항 라인이 바로 있다. 네, 그게 좀 분별할 네네. 점과 또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지금 3대 안전자산 뭐 리스크가 뭐 발발을 했을 때 그 부분은 모두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은 같은 흐름이었습니다만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시점에서의 방향성은 각기 다른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상품 특성상 그리고 받는 영향에 따라서 이런 전략들을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얘네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안전자산과 또 섣불리 또 동조하러 뭐 그렇게 같이 들어가시면은 안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을 뭐 지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922님이 지금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나스닥과 S&P 500 장기 매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다시 지수에 대한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이 계시네요. 자, 8922님이 일단 나스닥과 S&P 500 장기 매도입니다. 이 장기 매도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일단 시청자분 자체가 지수가 많이 이제 고점이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그 공간이 스페이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아까 포커스 드렸던 부분 지금 2구 2494를 아예 올라탔잖아요. 지금. 아 그러네요. 네. 네. S&P가 아예 지금 2494를 올라탄 상태에서 여기서 장기 매도를 가져가신다. 단기적으로도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네. 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네네. 지수가 네네. 올라오고 네. 올라온 모멘텀을 함부로 지금 끊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마약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수 추세를 끊지 못하고 네. 다시 내려오면 또 들어가고 내려오면 또 들어가고 관점으로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매도로 지금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건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단기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494 라인을 끊지 못 하고 다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도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물론 나스닥이 지금 하방 모멘텀이 S&P에 비해서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나스닥과 S&P를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는 없죠. 네. 네. 지금 관점에서 매도로 장기로 끌고 가시는 건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1부에서부터도 말씀을 드렸어요. 2494선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494선 이후로 지금 올라갔죠. 2497.5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매도 관점은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나스닥 역시 장기적인 매도 관점은 지향하셔라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네요. 자, 문자를 지금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네. 지수 네 어떻게 저는 볼까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있으면서 네. 증권사에 몸 담고 있으니까 있으면서 분석을 성과 분석을 해요. 그 고객들 그러면은 분기마다 연 단위로 성과 분석을 하는데
1위가 가장 어떤 종목에서 손실이 많이 나는가? 크루드 오일. 두 번째가 네. S&P 매도. 네. 네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네. 세 분이서 친구예요. 3년 동안 매도를 쳤습니다. 지수를요? 네. 네. 3년 동안 매도를 쳐서 네네. 결국에 2015년 차이나 쇼크 때 네. 8월 24일 날 네. 거의 본전에 한 80% 가까이를 했어요. 아니, 손실분에 80% 가까이를 만회를 했어요. 네네네. 계속 이제 올라오면 이제 누적으로 쌓아서 이제 평단을 끌어올렸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본전 욕심이 나죠. 수익을 맞아요. 보고 나와야겠다. 이왕 올라간 거 네. 기다릴까? 약간 네. 이런 게 있죠. 결국에 네. 그 기회를 놓쳐서. 어머, 네. 뭐 그 친구 세 분 사이가 좀 좋지 않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우, 네. 이 묻지마 매도. 네. 그러니까 파생하는 파생인들의 가장 사실 짜릿할 때가 매도로 먹는 거죠. 예, 나 주식하는 친구들은 다 손실 중인데. 네. 나 혼자 이번에 뭐 이런 뭐 쇼크가 나와서 수익이 났다. 매도로. 네. 예, 그 아주 그 기억이 트레이딩 기억에 내 기억에 아주 강렬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계속 강렬하게 남은 그 기억을 계속 번복하면 안 된다. 그런 이슈들은 쉽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주로 10년간의 지수 장기 차트를 봤을 때는 다 우상향 했어요. 그래서 저, 네. 그러니까 뇌동매매, 예상매매 하지 마시라고. 예, 저도 너무 마스터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장기관점, 단기관점 모두 네. 좋지 않은 자리인 네. 것 같고 네.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십시오. 예, 그리고 확실할 때 확인되고 사실 매도는 따라가야 되는 네.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뭐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요. S&P 지수, 이게 뭐 기업들의 그 지수잖아요. 네. 우리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뭐 급작스럽게 가파르게 오르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예.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약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뭐 같고. 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 그 버핏이 닥스 지수가 10년 뒤에 지금 12,500 선인데 10만 선이 간대요. 예. 그 정도로 네. 현물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시장이 그리고 어떤 나라든 네. 무조건 다 발전하고 올라간다. 예. 네. 올라갈 것이다. 네. 기업 이익은 올라갈 것이다. 네. 네.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이 후퇴될 때는 새로운 신규 산업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매도뷰는 네. 함부로 예, 맞아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어우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뭐 한 번에 급격한 그런 이벤트로 좀 이 해외 선물 안에서 수익을 버시거나 또 버시길 예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주식에서 내가 산 종목이 모두 상한가, 네. 네, 상한가와 그리고 빅 이슈를 맞았을 때 나의 그 매수가 정말 저 너머의 상한가를 네. 기록하면서 내가 수익을 챙기겠다. 약간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랑 좀 맞먹는 그죠. 그런 계획이 아닐까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를 또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문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고 있는데요. 워낙 좀 대외적으로 이벤트가 많은 만큼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200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은 정확히 지수의 하락세를 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에 최근에 뭐 FOMC 회의가 바로 직전에 끝났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마스터님,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해주셔야 될까요? 네, 금리 인상에 네. 대해서 지수랑 그리고 골드 관점 둘 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돈이 예금 계좌로 빠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은 매도로 빠져나오는 게 맞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수가 장기적으로 매도가 빠지는 거냐? 아닙니다. 왜냐? 기업 경기가, 기관 경기가 장기적으로 호조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들어가 준 거죠. 그럼 결국에는 S&P나 지수들은
호조세로 가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기업들은 성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경기가 호조세로 가기 때문에. 예. 그게 원래 장기 관점상으로 맞는 관점이고요. 골드의 관점은 또 다릅니다. 골드의 관점은 단기적으로 볼 때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는 돈을 그냥 예금 마진으로 그죠? 예. 이자로 받아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돈 자체가 골드에서 그냥 예대 마진으로 옮겨갑니다. 이자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단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맞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S&P랑 골드가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관점을 정리하실 때는 다음 금리 인상이 또 추가적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부분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금리 1.25%까지 올라와 있죠. 이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 1.5%까지 올라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호조세로 가고 있는 국가들의 금리가 1.5% 정도는 되기 때문에 1.5%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는 물음표가 던져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추가적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더 추가적 모멘텀을 보시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라고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마스터님이 이전에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도 또 이런 시황과 전반적인 지표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또 정리를 해주셨던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 자, 그 미국 지수에 대한 부분도 미국 금리 인상 관련돼서도 또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시청자 문자 많이 오고 있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장을 뭐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매매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요.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출연한 마스터와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왔나 봐요. 지금 네 지금 자막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구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9965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구리가 요즘도 빠지는데 매도 따라가면 어떨까요? 문자 주셨어요. 뭐 워낙 저희 신세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리 하면 또 중국 소비 관련돼서도 뭐 생각이 나실 거고 또 구리 다양한 의견도 들려주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 정말 3.1500 가격대에서 많이 빠졌네요. 현재는 2.9330입니다. 차트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호가창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마스터님 구리도 매매 전략 주신 적 있죠? 네, 저번 주 딱 금요일에 드렸었죠. 맞아요. 아까도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매도 관점 들어가신 분들 2900선까지는 보실 수 9000선까지는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일 근데 목표가가 다 왔죠. 그러네요. 다 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관점에서 추가로 매도를 또 들어가신다 이건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금일 돌파를 보였다면 매도 관점을 더 추가 홀딩하실 수도 있겠죠. 익절을 걸고 이탈이 더 됐다면 네, 그렇죠. 익절을 걸고 더 버티시는 게 가능하겠지만 네. 금일은 이미 목표가를 닫고 나서 깔끔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청산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네. 이 관점에서 매도를 들어가신다. 아래 2.9000선이 또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예, 리스크가 높죠. 굳이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들어가시는 건 리스크가 높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되느냐?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은 목표가 도달 후 청산이지 새로운 가치평가가 일어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구리는 들어가지 마시고 깔끔하게 목표가 부분이 새로 설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매도 포지션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네. 다음 자리를 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최소한 뭐 네. 2.9000선을 돌파를 하거나 혹은 구리에 대해서 새로운 재고 분석 부분이 나오거나 네, 둘 중 하나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9가 더욱더 깨지는 그 가격인지 다시 한번 그 후 가격대를 보고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업종도 함께 도와드리고 또 금속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상품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신세계 1부와 2부 함께 하다 보면요. 해외 선물이 이렇게 다양한 종목 안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안에서는 해외 선물에 관한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 안에서 다양한 상품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항상 말씀드렸는데 국채에 대한 부분과 지수 두 분이 오늘 아주 잘 나와주셨는데 이 두 상품이 세계 거래량으로는 거의 1, 2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도 또 참고를 하시면서 워낙
자기가 많이 한 종목에만 또 관심을 쏟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으로 잘 가려서 또 거래를 하셔야만 좋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 문자도 받아보고 있고요.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에지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금요일 신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40분이 지나간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현지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볼까요? 자, 방금 전에도 짚어드렸는데요. 자, S&P 500 지수는 여전히 앞에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2494선을 딛고 현재 249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은 5935.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보도록 하죠. 여전히 1.2033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로는 뭐 이 가격대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요. 현재 1286.3달러입니다. 뭐 이전보다 지금 하락이라기보다는 올라가고 있네요. 다시 반등을 하고. 골드가 1300선. 아, 그러네요. 1300선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1300선을 네. 돌파를 했습니다. 앞에서 마스터님이 또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보죠. 크루드 오일 현재 가격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운드도 볼까요? 자, 파운드도 1.3592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폭을 다시 회복을 했네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옌과는 다르게 골드는 이제 1300달러가 돌파되면은 상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직 네. 거래량이 네. 크게 실리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서. 아. 예, 꾸역꾸역 사실 호가를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 꾸역꾸역이 정말 맞는 예,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조금 더 재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본 예. 이후에, 네. 워낙 저희가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가격대이다 보니까 종가라든지 그 다음까지 또 지지가 되는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시세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드까지 현재 시세 살펴봤는데요. 마스터님, 네. 이전에도 다양한 교육도 해주셨고, 실시간 네. 리딩, 뭐, 지금 복귀라든지 거래는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뭐 추가적으로 해외 선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어차피 파운드 데이니까 파운드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중간에 이제 네. 16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선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추가적 상방을 보여서 지금 3600선을 맞고선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왜 3600선을 맞고선 지금 저항을 받고 청산 물량이 또 나오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매도 포인트가 3621선에서 최고가를 만들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살짝 반등을 보인 후에 3600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정확히는 3601입니다. 예, 여기 저항을 받고 매도 포지션으로 쭉 떨어졌죠. 이 관점에서 볼 때 동일 단가 블로킹 매도 물량이 3601선에서 박혀 있었다라고 깔끔하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기관이 매도를 쳐서 물량을 막았던 포인트가 3601선이죠. 그럼 그 관점에서 볼 때 매수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목표가 청산은 최소한 거기서는 가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수치는 기관들의 관점에서의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파운드 같은 경우의 특성인데 다른 통화 종목들 아까 이제 뭐 거래량이 많은 뭐 채권이나 뭐 S&P 같은 종목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래하기 좋은 종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는 시스템 거래량 물량이 많은 종목이 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거래량이 많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 같은 경우는 다른 통화들이랑 성격이 다르게 단기 베팅 물량이 좀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장 친구들이 끼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이런 차트성 움직임들이 좀 더 깔끔하게 나와주는 종목 중 하나인 거고요. 네. 예. 반대로 이런 매매법을 S&P나 그런 혹은 나스닥 등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시스템 거래 물량 때문에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성 대응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메이 총리 발언과 함께 유로 그리고 파운드화의 최근 고가 형성과 함께 이런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문자가 또 왔는데요. 이전에 돈육 관련돼서 또 여쭤보셨던 시청자분이 있으셨어요. 아,
에지스템 마스터님 나왔을 네. 때 출연했을 네, 저도 때 기억이 저, 나네요. 네네 네. 그때 함께 했던 것 같은데 돈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23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돈욕 오늘도 급락합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주셨어요. 네, 빠르게 좀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굉장히 리누고 네. 오랜만에 열어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네. 정말 뭐 해외 선물 이렇게 다양한 종목이 있다. 또 신세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네. 마스터님 차트 네.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돈육 같은 경우에는 뭐 60.000에서 조항이 네. 뭐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저 네. 부분에 대한 조항 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지금 56.500에 대한 저항 포인트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 안에서의 핑퐁 플레이 구간이죠. 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농축산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 종종 있으신데 사실 농축산물 부분은 차트성 거래를 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농축산물을 거래하실 때는 굉장히 큰 포인트의 가격대 저항이면서 차트성 베팅이 큰 흐름으로 들어온 포인트들만 들어가시는 게 깔끔하시다. 네, 그리고 한번 끌고 가시더라도 좀 길게 관점으로 끌고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각자 선호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종목과 이슈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돈육 같은 부분도 저희가 전달 도와드렸는데 해설위원님, 네.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다른 상품을 한번 매매를 한 번만 해보세요. 네. 시장에 네. 지금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FX 뉴스를 접했을 때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런 종목들, 키워드들 있잖아요. 키워드들. 네. 키워드가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한 번만 거래를 해보십시오. 사실 그런 종목에 눈먼 돈들이 더 많습니다. 파생은 제로섬 게임이죠. 네. 뭐 안타깝지만 누군가가 잃어야 내가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네. 예. 눈먼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에서 매매를 하셔야 그만큼 내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좀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농축산물 그리고 네. 뭐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진짜 장기 관점으로 거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장기 관점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자금 관리, 수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내가 확신이 드는 포인트에서 잘못 올인을 했다가는 한 번에 계좌가 캐시콜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호가가 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종목 특성을 살려서 장기 관점으로 이걸는 매매를 하시고 좀 핫한 종목들을 한번 거래를 해보셔서 네. 수익을 한번 보시면 네. 좀 시선이 조금 옮겨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워낙 뭐 해외 선물, 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농수산물이라든지 네. 그 부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선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이런 농수산물이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 매매 그리고 해외 선물 거래 자체는 자신이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에 적합하고 또 맞춤형 종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볼까요? 지금 마지막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마이크로가 붙은 상품들은 기존 상품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해외 선물을 네. 막 유입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네. 이제 초기 진입자분들께서 네네. 자금 부분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니까 이런 마이크로 상품들을 많이 포커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상품들 중에서도 거래량이 잘 돌아가는 종목들이 종종 있죠. 뭐 항생이라던가 예. 이런 종목들은 괜찮으시지만 마이크로 미니들 예. 괜찮으시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종목들은 호가 단위가 끊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의 연속성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점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래하실 때 자금 비중을 나눠서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예, 차라리 호가 진입 금액이 작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호주 등의 금액들로 종목들로 포지션을 맞추셔가지고 금액을 좀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유로, 마이크로 혹은 미니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 중에서도 증거금이 작은 종목들을 찾으셔라.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이제 마이크로나
그런 걸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는 추천을 딱 하나 드리자면 유로 정도. 예. 메인장 중에서는 그렇죠. 유로 정도만 좀 포커스를 해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증거금과 틱 가치가 빅 상품에 대비 10분의 1이죠. 예. 뭐 기본적인 거는 아실겠지만은. 네. 예. 알겠습니다. 미니의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 이제 마이크로의 경우 1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질문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신세계 2부까지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두 분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 네, 네. 저는 이제 뭐 방송 나오는 게 너무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는 온라인 방송을 이 시간에 서울경제TV에서 진행을 하는데 네, 네, 생방송 나오면은 좀 되게 패널분들도 많으시고 네. 네, 재밌는 시간인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매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시는데 실시간으로 이런 걸 상담을 받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매일 받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의사항 같은 거를 전달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메신저로 드릴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신세계 프로그램 다운받으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도 빠르게 뭐 상담을 도와드리지만 해외 선물 특성상 정말 거래와 그리고 움직임이 또 빠르고 그에 맞는 전략도 맞춤 전략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신세계 프로그램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가 보내는 해외 선물 전략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위원님도 말씀 드려볼까요? 네, 뭐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해외 선물 거래를 직접 하게 되면서 뭔가 어드바이저를 구하는데 최고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의 정기적인 이런 이슈들, 이벤트들 예, 이렇게 경험하시고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니까요. 예, 꾸준히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유, 해설위원님 네. 제가 말씀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차게 시장 분석과 그리고 이슈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오늘은 에이지시스템 마스터와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